있기 때문에 약 10분 동안 튀겨준다고 합니다. 10분 동안? 아, 맛있겠다. 다 익었는지 속이 궁금한데요. 튀긴 지 굽고 거치는 과정이 있다는데 뭔가요? 레스팅이라고 저희가 고기가 두껍기 레스팅? 때문에 이제 속 안까지 이제 익어야 돼가지고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돈가스도 뜸을 들여요? 튀긴 직후 뜸을 들여야 속까지 완벽하게 익는다고. 약간 이 정도면 미디움 돈가스 어때요? 아니에요? 전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아, 진짜 두툼하다.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후 먹기 좋게 잘라 세팅하면 등심 돈가스 완성입니다. 꽉 찬 고기와 윤기가 흐르는 뽀얀 자태에 반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. 등심 돈가스 맛있게 먹는 방법. 소스 대신 찍어 먹는 이거. 어? 노란데요? 이 노란 가루에 정체는 뭔가요? 이거는 레몬 소금이에요. 레몬 소금? 네. 소스 대신 레몬 소금을 곁들여주면 돈가스의 맛을 한층 더 업 시켜준다네요. 특이하다. 껍질만을 사용해야 레몬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레몬의 향을 가득 머금은 소금에 찍어 먹는 등심 돈가스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레몬 소금 자체가 돈가스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. KBS